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월요일 모닝와이드 시작합니다.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의원 등이 새로운 미래란 당을 만들어 힘을 합쳤습니다. 김 의원과 함께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조응천 의원은 창당대회가 진행되던 중에 통합에 불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뿌리를 둔 민주당 탈당파 사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면서 앞으로 제3지대 세력 간 통합에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 김학휘 기자입니다.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 탈당파가 이끈 미래대연합이 공동 창당했습니다. 당명은 논란이 일었던 개혁미래당 대신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망국적인 양당 독점의 정치구도를 깨뜨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한 윤석열 정부를 가장 준엄하게 심판하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제3지대 세력이 총출동했지만 김종민 의원과 미래대연합을 결성했던 이원욱, 조응천 두 의원은 창당대회 진행 중 합당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흡수통합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더 큰 통합을 위해 합당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SNS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작은 통합을 못하는 대통합이 어떻게 가능할지 저로서는 의문입니다. 제2의 윤영찬 사태다. 이렇게 저희는 당혹스럽게 이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탈당파 의원들은 신당 당명과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의 통합, 신당 지도체제 등을 놓고 이낙연 대표 측과 갈등했고 이 대표의 총선 출마 등 역할론을 강하게 요구하며 부딪혔습니다. 혼합에서 바람을 일으켜 달라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혼합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과제지요. 네, 그런 숙제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제3지대 중텐트를 표방한 새로운 미래가 출범은 했지만 이준석 신당과 뭉치는 빅텐트로 가기도 전에 내부 분열에 휩싸인 모양새입니다. SBS 김학휘입니다.